상대 진영 깊숙한 곳에서 스루인을 얻어내고 있었던 시흥 시민 축구단. 스루인을 준비하겠습니다. 길게 던져줬고 박스 안쪽에서 넘어졌는데 여기서 오! 자 찍었다. 여기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어요. 자 그리고 옐로카드 한 장이 웰링턴 선수에게 주어지겠습니다. 네, 자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대 흐름에서 또 까밀로가 페널티킥 얻어냈고요. 그렇습니다. 여기서 긴 스루인이 들어왔었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아 웰링턴 선수가 손을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. 네, 지금 주심은 무리하게 잡아 찾아왔습니다. 시흥 시민 축구단 까밀로. 까밀로. 까밀로 들어갑니다. 시흥 시민 축구단의 까밀로 이렇게 스코어에 뛰어. 자 이런 시간에 본인이 얻어낸 PK를 침착하게 마무리 지어내면서 우승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시흥입니다. 그렇습니다. 역시나 시흥 시민 축구단의 에이스 그리고 해결사 까밀로가 페널티킥까지 얻어냈고 선제골까지 기록을 했습니다. 네, 참 이 중원에서 치열한 싸움을 펼쳐내고 있었던 양 팀. 이 측면에서 있었던 스로인 찬스를 또 본인들의 패턴으로 또 PK까지 얻어내면서 이제 이런 시간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까밀로 선수가 완전히 골키퍼를 속이면서 왼쪽으로 페널티킥을 마무리했어요. 네. 자 지난 경기는 오른쪽, 이번에는 왼쪽으로 또 킥 처리를 마무리했고요. 까밀로 선수와 리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또 휴식을 충분히 거뒀기 때문에 또 돌아와서 어떤 기동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동료들과 같이 이제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었고요. 자 축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.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이 본인의 경고에 대해서는 지금 네 오히려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서경주의 크로스 올라갔습니다. 헤더! 골! 시흥 시민 축구단 이지영의 득점. 이렇게 스코어 2대0. 자 이 추가골을 기록을 하면서 또 친정팀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는 이지영 선수고요. 확실히 계속해서 밀리고 있던 흐름 속에서 시흥 시민 축구단이 한 번의 크로스 위에 한 번의 마무리 굉장히 완벽하게 해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왼쪽에 서경주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여줬었고 이지용의 마무리가 있었는데 아 그리고 네, 아, 네. 이 합동 세리머니를 보여주고 있는 이지용과 황신중 선수였습니다. 자 지금도 간만에 서경주 선수가 전진을 했었고요. 크로스 이후에 헤더. 사실 그 헤더하는 장면이 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. 그렇죠. 지금은 정확하게 머리에 맞추면서 마무리 지어줬습니다. 아 정말 이 반대편 포스트에서 달려왔었던 이지용 그리고 헤더를 정말 멋있게 보여줬습니다. 아 이렇게 이지용의 멋진 헤더까지 나오면 스코어 2대0. 시흥 시민 축구단에게는 이 추가 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지용이 해냈습니다. 네. 참 이 시흥 시민 축구단 오늘 경기 주도권을 계속 내줬습니다만 이 한 번의 찬스가 있었을 때 그걸 살리는 집중력 굉장히 대단합니다. 그렇습니다. 아 그리고 뭐 합동 세리머니 어떤 의미? 그렇습니다. 확실히 이 여름 이적 시장에 넘어가는 선수들 또한 많고요. 그리고 시즌이 끝나고 나서 겨울 이적 시장에 넘어가는 선수들은 더 많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재민 선수도 제주 유나이티드를 갔었고요. 뭐 목포에서 제종 선수 지금 네 지금 마지막 슛! 여기서 리마의 계기가 통했습니다. 스코어 3대0. 자 지금 리마가 본인의 원맨쇼를 펼치면서 완벽하게 모두를 따돌리고 득점까지 성공합니다. 와 그 정말 대단한 리마의 돌파였고 역시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반전의 리마와 후반전의 리마는 완전히 다릅니다. 네, 정말 어떻게 보면은 리마가 패스를 줄 줄 알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적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또 끝까지 지금 발바닥 드리블로 다 제쳐냈고 마지막에 지금 박민석 골키퍼까지 제쳐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른쪽에서 리마가 볼을 잡고 있었는데 이 리마가 박스 안쪽까지 왔어요. 네. 자 여기서 지금 순간적으로 김웅 선수를 따돌렸고 여기서 발바닥으로 따돌리고 두 명 마지막 세 명까지 아 바로 앞에 있는 수비수도 있었지만 니오포스트를 향해서 정확하게 슈팅을 때렸습니다. 와 정말 이 발바닥 드리블 대단합니다. 네. 저희가 시즌 베스트 골 혹은 뭐 라운드 베스트 골을 뽑을 때 어떤 중거리에서 나가는 이 먼 거리 골도 뽑습니다만 이번 것도 뽑힐 수 있을 만큼 정말 이 대단한 골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대단한 득점. 왜 리마가 시흥 시민 축구단의 중원의 핵심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된다면 시흥 시민 축구단은 3대0이라는 이 스코어 그리고 리마라는 이 이름을 팬들에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득점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시흥 시민 축구단의 리마입니다. 네, 역시 시흥이 파주로 상대로 강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. 최근에 양팀 맞대결